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살기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 3리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오평근이고요. 제가 지금 6.25 참전 천안시 지회 6.25 참전 유공자의 지회장입니다. 이름은 최광성, 노불채자, 빛광자, 별성자입니다. 30년 5월 5일생, 겨우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제가 6.25 참전을 한 것은 제가 살기는 서울 영등포에 살다가 6.25 사변을 만나고 이 목천 동리라는 데로다 거기가 예의가 뜨기라 피난을 왔어요. 피난을 와갖고서 뭐 할 거 없고 그랬는데 천안시에 제백이라는데 고부가 약국을 하고 계셔서 거기 와서 그럼 같이 있자 고부가 하시길래 가다가 그냥 붙잡혀갖고서 군인 가야 된다 하길래 헐섭이 갔죠 뭐. 신체 검사 통지가 나와서 대전 가서 받았어요. 대한민국의 증병 제도가 실시되면서 이제 증병 1기생입니다. 갑종 합격으로 이제 중학교 나왔다고 해서 강원도 이제 함백 탄광에 측량 조수로 그래도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6.25를 만난 거지. 호적 나이는 16살. 또 온 저 내 나이는 20살 때 이렇게 군대 갔습니다. 힘든 건 뭐 제주도 훈련소도 괜찮았고요. 뭐 다들 배고파서 뭐 밥이 작아서들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적진 징역할 땐 힘들죠. 그건 뭐 정말 싸우러 적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징역하는 것이 전쟁 중에는 포위당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꼼짝 못하고 그냥 비행기가 시내성 떨어뜨려주는 거 그것만 받아먹고 있는 게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왜냐면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그때가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21살이지요. 힘들었던 거는 저체 한번 실컷 잡았으면 하는 거. 또 그 배고픈 거. 그 주먹밥 하루에 딱딱한 거 오른 거. 전투가 심하면 그것도 못 얻어먹고 전투가 좀 뜸하면은 그 저 옛날에는 사과 상자가 이제 송판이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노무자들이 짊어지고 올라오면은 그거 하나씩 먹는 거. 그리고 배고픈 거 하고 찾고 싶은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누구든지 제대로 빨리 했으면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시종이 돼서요. 그 다음에는 빨리 나가서 내가 자리를 잡아야지 그 생각밖에 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막상 하고 나와 보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소중한 거. 지금 43살 가장 살은 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뭐 누구든지 양쪽이 다 손해나는 거고 전쟁에 참가하면 뭐 정말 안 죽는다고 보장은 못해요. 그 정말 어떻게 명이 긴 사람이나 사는 거지. 이건 그거 있어서는 안 될 거를 압니다 저는. 앞으로 그걸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전쟁도 전쟁 나름인데 이거는 이념 전쟁 아닙니까? 남북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적과
아군의 전투가 아니라 이념 전쟁이라 말이에요. 무한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걸 볼 적에 말이요, 참 가슴이 찢어집니다. 총을 맞아서 죽으면은 참 총을 맞아서 죽었지.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런 전쟁이었었어요. 한국 전쟁, 이 유교와 같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데 뭐 얘기를 해도 시대가 그런지 하나 기다 담질 않아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겪어본 사람이나 아는 거지. 지금 새로 자라는 어린이들은 이 유교가 뭔지 모릅니다. 아직 제가 이제 강사가 중앙에서 와서 같이 댕겨봐도요, 유교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교로다가 초등학교로다 우리 저 강의를 하러 나가요. 근데 보면 유교가 그냥 유교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뭐 전쟁 어떻게 했는지 그걸 몰라요. 우리나라의 아주 역사인데, 그게 참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하여간 우리가 유교 때 이렇게 같이 싸워가지고서 그 나라를 지켰으니까 돌아가셨어도 좀 영원이나마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 사람이야 물론 뭐 만나면 좋죠. 만나서 정말 얘기 좀 했으면 그 얘기야 길죠. 3년 냉기하시면 정말 그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간단히 그냥 말씀만 드린 거지.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약에 제가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용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이라고 딱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애. 솔직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느낀 건데, 그 해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막 뭐 북한이랑 그냥 뭐 전쟁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있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요새 또 SNS 그런 게 잘 돼가지고 영상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너무 끔찍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나라 전쟁 나면 그게 내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쟁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큰 용기셨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존경스럽고, 저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로도 보답이 되진 않겠지만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 한마디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가지게 하고 감사하신 분들이다. 영웅이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그분의 피로 저희가 지금 구해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뭐 7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근데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진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